나주 영산포에 위치한 홍어 1번지, 홍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코스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1박 2일 시즌1에 나왔던 곳입니다.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주문한 거는 홍어 7단계 정식, 아, 2인 기준 7만원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국내산이고요. 칠레산은 이거보다 2만원 저렴한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거는 1단계부터 3단계. 예. 요거는 이제 얘랑 껍질. 요거는 이제 싱싱채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무침. 3단계는 삼합. 야, 이 삼합에 들어가는 김치가 아주 그냥, 어우, 묵은지 제대로 되어있네. 자, 이건 이따가 3단계 삼합 먹을 때 먹도록 하고. 자, 먼저, 에피타이저로 갔다가, 홍어에. 예. 얘를 좀 네모나게 썰어놨네요. 얘는 얼려놨다가 내준 것 같고요. 삭힌 애는 아닙니다. 껍질. 이건 그냥 씹는 재미. 씹는 재미로 먹는 거고. 자, 먼저, 싱싱채부터. 자, 채소랑 같이 해서. 1단계. 이건 거의, 그냥 거의 뭐, 생선 탕수육 느낌. 전혀 삭힌 맛 1도 안 납니다. 예. 자, 위에 뿌려준 소스가 달콤하고 살짝 시큼한 느낌인데 뒤에 살짝 쌉스러운 맛도 있어요. 먹을 때 이거 좀 벗고. 생선 탕수육 느낌이에요. 이거 또 어떤 분들은 안 속는다 하면서 에라이 옮기꾼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이건 삭힌 느낌이 1도 안 납니다. 다음. 자, 홍어 무침. 진짜 맛있는 무침. 절대 삭힌 맛이, 제가 먹기엔 삭힌 맛이 거의 없는데. 2단계까지는 진짜 초보자분들이, 처음 드셔보신 분들이 드셔도 막 환 그런 느낌도 없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양념도 잘 되어 있고. 자, 이어지는 3단계는 삼합. 삼합은 또 이 묵은 김치랑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느낌의 홍어 삭힌은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예, 좀 은은한 편이에요. 지금 빡 쏘는 홍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좀 약하지 않나. 근데 좀 은은하다. 근데 맛은 감칠맛에 대한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강하지 않은데 여기 되게 홍어 맛있게 잘 삭힌 것 같은데? 나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데 차를 갖고 와가지고 나 아쉽네. 아우 홍어를 한잔 더 놨네. 아 그래주고 올린다는 게 이럴 때 방법이 있죠. 네. 돼지고기를 위아래로 하나씩 위에 넣고 몇 번 보여드렸죠 제가? 아 6화 자 6화 홍어 맛. 확실히 약숙입니다. 약숙인데 약에서 살짝 중 넘어가기 전 단계. 근데 이제 물기가 아직 살짝 있고 짠맛이 없어요. 근데 씻고 나면 그 뒤에 살짝 그 홍어 특유의 그 깊은 중후한 그 딱 목에서 느껴지는 향이 살짝 느껴지면서 약하다고 무조건 이게 맛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거든. 저는 이제 강숙성을 좋아하지만 홍어는 어떻게 숙성을 시키냐에 따라서 진짜 맛이 달라져요. 김치랑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숙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다음 홍어 코. 홍어 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홍어 코. 역대급인데요, 코는? 역대급이라고 한 게 독하다는 게 아니라, 와.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해요. 인정이다, 이건 진짜. 아.
막 드라이한 느낌으로 막 질겅질겅 씹힌 느낌이 아니라 물기도 안에 좀 촉촉히 잘 머금어져 있고 코도 씹는데 뒤에 적당히 매운맛이랑 콤콤한 향도 딱 기가 막히게 나는 게 아이고 맛있다 여기. 이거는 꼬리 부분 살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게 몸통살. 되게 존중한다. 아. 자, 요 3단계 여기까지는 뭐 이 1, 2단계는 아예 초보자분, 아예 홍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3단계는 살짝 입문하신 분,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 김치랑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4, 5, 6, 7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단계입니다. 튀김, 전, 요거는 찜.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튀김 같은 경우는 갓 튀겨 나온 따뜻한 상황에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튀겼을 때 막 튀겨가지고 뜨거울 때 나올 때는 이게 진짜 강하거든요. 매운맛도 강하고 암모니향도 강하고 근데 이게 조금 식다 보면은 요게 이렇게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살짝 이제 입을 한번 살짝 대보시거나 해가지고 뜨겁다 그러면 단계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는데 먹다가 식을 수 있잖아요. 네, 먹다가 식을 수 있으니까 다시 정신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6단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와우. 4단계부터는 레벨이 다릅니다, 확실히. 와. 코로. 와. 식기 전에 먹어야죠. 근데 그 뜨거울 때 드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을 드시면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4단계보다 5단계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덜 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어디까지나 튀김은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튀김이 약간 뜨거운 김이랑 해가지고 이 코쪽 라인 요쪽을 어떻게 했다면 그 다음에 먹는 홍어전은 혀 양끝 있죠. 혀 중간 부분쯤 해서 양 옆에 이쪽을 좀 자극을 합니다. 좀 매운 느낌으로 살짝 따끔한 매운맛으로 막 아프다거나 뭐 그럴 정도의 불편함은 아닌데 와 이거 딱 코로 안 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찜.
홍어 고수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홍어찜. 김이 나고 있는데 여기 적힌 건 지금 찜이 6단계로 적혀져 있는데 저는 이게 4단계라고 봅니다. 나 콩나물 너무 많이 넣었다. 그리고 찜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뼈도 아삭하게 다시 씹혔는데 지금 제가 먹은 이 찜은 지금 삭힌 맛이 거의 없습니다. 아 느낌 이건 거의 없어요. 요 찜이 4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찜으로 한 건 지금 좀 싱싱한 거로 한 것 같거든요. 진짜 삭힌 거로 하면 혓바닥이 진짜 아플 정도로 굉장히 딱 쏴요. 근데 이건 지금 쏘는 게 없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으로 마지막 코스인 7단계 홍어 보리 애국이 나왔습니다. 밥은 그리고 여러분들 한 여기에 절반 정도가 원래 나와요 정식에. 부족하다고 느끼면 좀 꽉 찬 밥을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더 달라고 하시면 주십니다. 밥이 아까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전에 어떤 다른 영상에서 밥 공기량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나 잡사는 저렇게 주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라고 혹시 오셔가지고 하실 분들, 저는 이거 미리 좀 꽉 찬 거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밥 좀 많이 드실 거면 요 밥으로 해가지고 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시고 더 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밥을 진득하게 딱 말아요. 이게 살짝 걸쭉하거든요. 그러면 걸쭉한 걸 떠서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먹는 그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7단계냐? 사실 이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톡 쏘는 향이 극대화되거나 엄청 맵거나 그러지 않아요. 콤콤한 맛이 많거나. 근데 왜 7단계로 두게 됐냐면 이거는 손님들을 위한 배려. 마지막에 이제 식사로 마무리를 하는 우리나라의 그 식문화, 코스 요리. 그 문화를 맞춰가지고 맛있게 밥 한 숟갈 이렇게 딱 하고 가시라는 그런 루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이 젓갈. 엄청 뜨겁다. 이제 걸쭉한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느낌. 네.
아우, 쥐어진다. 김치에서 막 홍어 맛이 막 나는 게 아니라 그 홍어 특유의 그 시원한 느낌, 민트 같은 그 시원한 느낌, 그게 김치에서 막 나요. 깊은 맛도 진짜 좋고. 젓갈인가? 풀치구나. 같이 새끼. 와. 오리의국이 저기 밥해 먹는 보리를 넣는 게 아니고요. 보리순을 넣어요. 보리순. 예. 보리순을 넣어서 끓여서 보리의국입니다. 애가 들어간 애에서 나는 그 부드러운 약간 버터 같은 풍미가 딱 퍼지면서 된장 깊은 맛이랑 제가 아마 100번 설명하는데 뭐 하겠어요. 제가 진짜 먹는 모습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와, 진짜 최고다. 다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홍어는 그렇게 강한 숙성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깊은 맛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깊은 맛은 충분히 잘 납니다. 감칠맛이랑 음식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맛이 좋아요. 진짜 나 돈 받고 광고하러 온 줄 알겠다. 절대 아니고요. 매번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찬이나 광고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사장님께 혼자 촬영을 해도 되냐 물어보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시 총평으로 돌아가서 1단계부터 3단계는 홍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4단계부터는 좀 이제 홍기꾼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코스지 않을까. 그리고 3단계 이 삼합 자체도 굉장히 좀 맛이 좋아요. 그래서 난 삭힌 홍어를 엄청 삭힌 홍어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찜. 찜이 저는 톡쏘는 맛이 안 났어요. 아예 좀 신선한 것 같고 그러니까 씹는 식감이나 이런 거는 맛은 있죠. 근데 좀 아쉽습니다. 찜이 6단계에 있는데
사키 맛이 제 거만 안 났는지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사킨 느낌이 안 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만족하고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어 코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